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농사용 전기 단속에 나선 한전의 위약금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농민들은 적자를 메우려고 애꿎은 농민을 단속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고 민주당의 최대 주주인 전남의 현안 사업이었던 흑산공항은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박재원 전 국정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놓였다며 호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농사용 전기 인상률과 함께 농민들이 낸 위약금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의 경우 한 해 동안 위약금이 8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농민들은 한전에 적자를 메우겠다고 애꿎은 농민을 단속한 게 아니냐며 묻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의 한 농가에서 딸기 모종을 기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습도와 온도를 맞추기 위한 환풍기 등 장치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수확이 한창인 지금 시기에는 적절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 이처럼 보온막을 조정해줘야 하고 또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려면 전구를 켜줘야 하는데 모두 농사용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농민은 지난해 농사용 전력값이 늘면서 약 두 배의 전기료를 더 내고 있다며 전기값 등을 줄이기 위해 적정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뭐든지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줄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확하는 데 조금 더 영향을 미치죠. 아낀 만큼 수확이 더 안 되는 거니까. 한국전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농사용 전력 가격을 각각 74%와 34%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교육용과 산업용 등 다른 전력의 평균 인상률인 13.4%보다 높았습니다. 정부는 전남과 제주 등에서 농민 반발이 일자 농사용 전기 인상분을 3년간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대책과 달리 이 기간 농사용 전기 단속 위약금은 급증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8억여 원이던 농사용 전기 위약금은 지난해 249억여 원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농사용 전기 위약금으로 거친 게 423억여 원인 점을 생각하면 절반이 넘는 돈이 지난해 부과된 겁니다. 위약금 증가폭은 지역별 차이를 보였지만 경북에서는 1년간 79.3배가 늘었고 대전, 세종, 광주, 전남, 제주에서도 최대 5배 늘었습니다. 계도도 없이 이루어진 단속인데다가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온창고 위약금만 따로 떼어봐도 1년간 6배가 늘었습니다.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폭증했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불법 사용 단속이 아니라 농업용 전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그 명분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농민들은 적자가 누적되다 큰 폭인 23조 원으로는 지난해 한전이 적자를 메우려 농민의 무리한 단속을 한 게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위약금도 농민과 흥정하듯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한전 누적 적자를 우리 애매한 우리 농민에게 들씌워서 보전해보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한전은 정당한 단속이었고 위약금 부과 결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은 TF를 꾸려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전국에서 명확한 기준 없는 농사용 전력 단속이 이루어진 만큼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유아 양육 과정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조석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난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46,223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모두 9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부터 강한 한기가 밀려들면서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출발했고요. 오늘은 한낮 기온마저 6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이렇게 낮아지는 데다가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들면서 먼지는 모두 밀려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은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흑산도에 마침내 하늘길이 열립니다. 안개가 짙거나 파도가 높게 있는 날씨에는 배가 운행하지 못하다 보니 섬 주민들은 육지로 나오기가 어려웠는데요. 공항 건설로 육지와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늦게나마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2011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뒤 당초 계획이라면 2020년이면 지어졌어야 합니다. 함께 추진됐던 울릉공항이 2020년 11월 착공된 데 반해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철새가 다니는 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도 중요한데 그럼 사람이 다니는 길은 못 다니게 해도 되느냐 하는 논리로 대응을 하니까 대응 논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들고 나왔던 것이 경제성과 안전성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흑산공항 개항 목표는 2026년 흑산도 대봉산 산자락을 40m가량 깎아 총 68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 면적의 흑산공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1200m 활주로에 50인승 항공기가 뜨게 됩니다.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추정된 흑산공항 사업비는 1833억 원. 물가 변동을 감안해 사업비가 2000억 원가량으로 순조롭게 증액되고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설계 마무리,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흑산공항이 개항이 되면은 서울에서 7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1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45억 원의 부가가치. 무엇보다 연간 110일, 1년의 3분의 1가량을 날씨 때문에 고립돼 했던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확대되는 것,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효과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대표 현안 사업이었던 흑산공항. 그런데 정작 이 현안은 민주당이 아닌 보수 정부가 시작해 매듭짓게 됐습니다. 흑산공항이 대선 전국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현실화됐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 전남 곳곳을 돌며 호남 민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보수 정당 대표로서는 17년 만에 신안군을 직접 찾아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공항을 짓는데 그것보다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정부가 거론한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공원에 소형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근거까지는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국립공항 계획 변경이 보류되면서 위기가 찾아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국립공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통, 이동, 수단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했느냐가 저는 그렇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고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전남의 현안 사업인데도 흑산공항은 진척을 보지 못하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실타래가 풀리게 됐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답보 상태였던 현안을 보수 정권이 일사천리로 매듭지으면서 민주당 중심의 전남 정치권은 머쓱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새벽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한 시간 만에 금은방 두 곳을 돌며 6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고 보니 중학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전남 광양시의 한 금은방 앞입니다. 남성 두 명이 서성이더니 준비한 철제 공구를 꺼내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방범 필름이 있어 유리가 쉽게 깨지지 않자 온 힘을 다해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있는 6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쓸어담고 다시 빠져나와 도망치는데 불과 1분이 걸렸습니다. 깨진 유리가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박스와 종이를 붙여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뒤 또 다른 금은방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첫 번째 장소로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는 사이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범행 4시간 만에 절도범 중 한 명을 붙잡았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또 함께 금은방을 부수고 들어간 15살 중학생도 오늘 오후 체포한 뒤 금은방 인근에서 망을 보던 고등학생 2명도 광주시 독립나들목에서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추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그제 오후 3시 20분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차세대 발사체 상단용 터보펌프 기술을 시험하던 도중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자체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시험이 누리호 3차 발사와는 관련이 없어 3차 발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원 전 국정원장이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놓였다며 호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외교 등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탄압과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김대중의 실사구시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고 민주당에게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잘하는 것은 협력하고 발목만 잡지 말고 또 못하는 것은 지적하면서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실사구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호남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며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호남이 일어설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잘해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며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은 앞산을 보고 살지 멀리 있는 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잘해주셔야 내년 총선에도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재명만 잡으려고 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검찰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최근 거론되고 있는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역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 재선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광주시의회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관리 부실을 털어놓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조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놓은 한 장짜리 해명 자료입니다. 밤 8시가 넘어 부랴부랴 배포된 자료에는 지역의 한 예산감시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광주시 재선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료가 좀 많이 그 오기가 나버렸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작성했던 직원이 그 실수를 다 인정하고. 광주시 의회가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두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 46만 원의 세금이 쓰여 1인당 23만 원짜리 밥을 먹은 걸로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로 결제할 수 있는 1인당 한 끼 식사비 기준은 3만 원. 광주시 조례는 1인당 4만 원으로 만약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과 조례를 모두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자 광주시 의회가 화들짝 놀라 밤늦게 해명 자료를 낸 겁니다. 시의회는 간담회 참석 인원자 수를 잘못 기재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품위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시의회의 해명대로 착오였습니다. 1인당 23만 원짜리 식사로 적혀있던 간담회는 실제로는 16명이 참석해 1인당 2만 8천 원짜리 식사였던 겁니다. 시민들의 업추비 사용 내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오류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 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시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허술한 관리로 그 빛이 발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 남구가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키면서 인사교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는 지난달 18일 전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3급 승진을 의결한 가운데 광주시는 인사교류 중단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협약을 통해 소속 3급 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당해고 논란을 겪어오던 순천만 자벌드의 노사가 진통 끝에 어제 새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순천시는 협상 타결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자벌드로 복귀할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는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자벌드 노동자들은 위탁 운영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왔고 얼마 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층의 농업 창업 촉진과 귀농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유치 정책을 시행합니다.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 사업은 귀농 귀촌 유치와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 창업 자금과 주택 자금 지원, 귀여인의 집 조성 등 11개 지원 사업으로 7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곶싸움 놀이가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제40회 칠석 곶싸움 놀이는 내일부터 이틀간 남구 곶싸움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곶싸움 놀이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가치를 알렸고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날씨는 춥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한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오늘은 한낮 기온도 6도 안팎에 그치면서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이렇게 낮아지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람이 불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에서 좋은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5도에 그치면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의 현재 기온도 영하 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장흥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8도, 여수의 낮 기온 7도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전 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올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